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금세상 약조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약식 동원 또는 식약 동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즉 약이 먹거리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이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분들은 야,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아주 꾸준하게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중년 남자들 성기능이 아주 왕성한 그런 나이 드신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즉내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그만큼 노력을 했을 겁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하루에 한 시간만 노력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 지론입니다. 생활 신조이기도 하고요. 일일 약학. 오늘 약초는 우리 생활 주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노란 꽃을 피우는 집신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집신나물을 선악초라 부르고요. 또는 과향초, 황용미, 그 외에 탄력초, 지선초, 또는 나화초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집신나물은 한마디로 아주 귀한 우리 나물이자 즉 먹거리이고 또는 항암약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 먹는 것이 약이고 약이 바로 우리 먹거리다라고죠. 꽃은 노란 색깔을 피는데 크진 않습니다. 주로 한 7월에서 8월, 뭐 늦으면 9월까지 피고 있고요. 주로 이 집신나물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작은 오솔길 주변이나 풀밭에 많이 자생하고요. 이 집신나물 사실 깊은 산이나 아니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조그만한 게 사람 몸이나 옷에 잘 달라붙죠. 동물 털에 잘 달라붙기도 하고요. 이유는 바로 옷에 묻어가서 즉 종족을 멀리 퍼뜨리려고 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니 옷이나 털에 묻어서 사람이나 동물이 왕래가 잦은 그런 작은 오솔길 주변에 많이 자생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시기인데 키가 홀쭉 커버렸죠. 그러나 어린 수는 봄나물로 많이 먹습니다. 집신나물의 약성은 따뜻한 편이고 맛은 약간 쓰죠. 자, 이 집신나물의 주 약효는 지혈작용과 인체를 즉 정화시키는 해독작용, 그거 외에 염증을 삭혀주는 항암작용, 그거 외에도 이뇨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집신나물의 즉 선악초죠. 선악초의 가장 중요한 약효는 바로 항암작용이죠. 각종 암에 아주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질이나 설사, 위궤양, 뭐 구충, 자궁출혈, 특히 그 중에서도 자궁암 치료에 많이 쓰고요. 또는 여성들의 유방암, 대장암, 간암. 지금 덜 먹인 거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항암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신나물 즉 선악초는 어디 좋다고요? 항암 약제로 쓴다. 즉 암에 많이 쓴다 이런 뜻은 이 약재가 인체에 있는 각종 염증성 질환들을 삭혀주고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항염, 항균, 즉 바이러스 이런 것을 막아줘가지고 즉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구석구석 즉 내재되어 있는 암덩어리 즉 염증성 질환들을 찾아서 완전히 삭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일본이나 뭐 중국 할것 없이 이 선악초를 아주 귀한 항암약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쓰고요. 한방에서도 이 선악초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재배하는 농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재배해가지고 채취해서 효소를 담아서 판매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어린 수는 나물로 판매하고. 그러니 이 선악초가 식품 제조회사에도 들어가고 또는 뭐 신약 제조회사에도 들어가고 한의원도 들어가고 민간에서는 아마 이 선악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책 사냥터 과정 백과 페이지 수는 288페이지, 즉 글남반은 806번에 보면은 집신나물에 관련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 다른 약초책 보면은 이 집신나물에 관련되는 내용 잘 없을 겁니다. 이 집신나물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해 놓은 고서들 보면요,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그 외에 뭐 신시본초와 우리 북한에서 발행하는 동의학사전, 그 외에 제가 집필한 산자수 가정 백과,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책에 보면은 이 집신나물에 관련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좀안 좋아서 평소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도 이 집신나물이 참 좋습니다. 그 외에도 근육통,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을 고생하신 분도 이 집신나물 꾸준하게 드시면 두려웠던 효과가 있고요. 집신나물, 즉 선악초 어디 좋다 그랬죠? 항암약제로 가장 좋다. 즉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위암, 식도암 등등 각종 암에 아주 귀한 약제를 쓰는 것이 이 선악초, 즉 집신나물입니다. 중에서 목을 많이 쓰는 성악가들이나 이 가수들이 이 집신나물을 달여 가지고 꾸준하게 마시고 있죠. 그러면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죠. 물론 저도 다른 곳에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집신나물을 달여서 평소에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취해 사용하는 방법은요, 지금처럼 꽃이 피는 모습 있죠. 꽃이 자잘하게 피었죠. 이럴 때 뿌리까지 채취하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지상부만 잘라서 가져와서 한번 씻어가지고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물 1리터에 말려둔 약재, 약10 내지 15g 정도, 한줌 되죠. 한줌 정도 넣고, 대추 한 서너 개, 감초 한 서너 쪽을 넣고,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식구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나도 모르는 새내 몸속에 들어있는 아주 암 덩어리들을 서서히 삭혀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아무리 제가 좋다 그래도 한두 번 먹어서 효능이 있을 수는 없고요.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임산부들에게는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집신나물 제일 장이 좋다 보니까 여성들의 자궁 출혈이나 혹시 소변이나 대변 볼때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도 달여 드시면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집신나물 달여서 그 물을 각을 좀 자주 해보십시오. 입안에 냄새가 없어지고요. 목도 좀 편안하게 되죠. 그리고 소변 잘못 보거나 찔끔거리고 금방 소변 누구도 얼마 안 있어 또 소변 보러 가는 그런 분 있죠. 빈뇨. 이런 증상까지 있는 남녀분들 이 집신나물 꾸준하게 먹어보십시오. 효과 아주 좋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 아마 여러분들 조금은 노래 가시고 바깥에 나가보면은 이 집신나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잘 활용하시어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시고,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눌렀거나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